파란파란 젠파란입니다. 젠파란 영상 보시면서 사이언스 트랜스포이서 그럼 젠파란 열차 출발합니다. 띠링띠링 뿌뿌. 3월 11일에는 민주당에서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백스코에 갔거든요. 박지원 전국정 원장하고 정봉주 교육원수위, 박진영 뭐 평론가든가 하여튼 그분하고 오신다 해가지고 와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죠. 진짜 수박들 때문에 부산 당원들 민심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초반엔 좀 편하게 가시죠. 우리 당이 할 일은 해야 된다. 하고 있어도 잘 미치겠다. 지금 특검 발의 안 해놨습니까? 발의는 해놨는데 아직 그 성적 못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우리 김진태 안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민주당이 할 수가 많은데 어쩌든가 수박이도 뭐 하나도 특검 통과 시키려면 180명이 필요하다. 그거를 수박이도 뭐든 데리고 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답답한 게라 그거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짜증나고 안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열받치고.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놓지 마시고 이대로 예, 그래서 제가 이기는이라고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민주당이라고 청해 주시고 이어서 제가 피켓을 또 올려보세요. 피켓에 부산대로 있죠? 예, 피켓 올리시고 제가 어게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 아, 예, 잘 아시네요. 어게인 하면 말씀드립니다. 어게인 하면 부산 하시면 됩니다. 부산이라고. 아, 빨리 보세요. 빨리 돌려야 되겠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두 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기는 민주당! 예, 돌리시고. 어게인! 부산! 예, 아시겠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부산! 자, 그러면 사진 촬영을 위해서 한 번만 좀 다시 하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그냥 그대로 들고 계시죠? 예. 이기는 민주당! 민주당! 예, 다시 올려서. 어게인! 부산!
잘하셨습니다.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원 교육을 멋지게 이끌어주시고 계신 전봉주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은혜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님 박수하십시오. 동희영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님 박수하십시오. 문정배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님 박수하십시오.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네, 이어서 우리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고 계신 참석하신 지역위원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윤준호 해운대구을 지역위원장님. 연제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상구 배재정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각관계 사항 문대진사 못 걸린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렸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인사말씀 순서입니다. 우리 당의 최고위원이자 부산시당의 수장이신 서은숙 위원장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은숙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래간만에 토요일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 공기 좋은 부산의 해운대 바다를 물리치시고 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요즘 민주당 부산시장에 입당 러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박수 한번 쳐드리죠. 지난 6월 27일 이후로 지금까지 2,000명 정도의 당원이 입당을 했고 전국적으로는 3만 5천여명의 당원이 입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당하시는 분들의 바람이 뭘까요? 네, 내년 총선 꼭 이기자. 그것도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분열하지 말고 단결의 힘으로 이 단합을 이겨내고 내년 총선 이기자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우리 당은 이런 우리 당원, 새로운 당원들, 또 기존에 있는 당원들의 바람과 우리 박지원 원장님처럼 정치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이 노하우와 이 구역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이런 선배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내년 총선에 꼭 이겨납니다. 언론과 국민의힘은 아마 이렇게 민주당이 뭉치는 게 싫을 거예요. 77.7%로 당대표를 당선시키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은 저는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은 끊임없이 우리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또 그 분열로 민주당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박재원 원장님처럼 우리 선배님들이 언론에서 열심히 싸워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통쾌하게 잘 싸워주고 계십니까? 맞죠? 네. 네. 우리 당의 스피커들이 언론에 맞서 힘있게 싸우고 또 우리 출마자들 지역에서 열심히 싸우고 우리 당원들은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면 내년 총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마음껏 나눠주시고 또 그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박재원 원장님 또 정봉주 교육연수원장님 오늘 이게 교육연수원에 이기는 이유가 첫 번째 인사입니다. 부산에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교육연수원의 수석부원장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18명의 지역위원장 중에 참석하신 배재성, 윤준호, 이성훈 위원장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박종원 의원님께서 어제 부산 대지를 보고 너무 힘을 내겠어요. 너무 좋다고. 그런데 참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네. 우리 그 이재명 당대표 그 출범장 참석표가 많았고 한 10일 동안 꿀꿀했었는데 오늘은 충분히 즐기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 공부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기분 나쁜 얘기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즐기러 오셨습니다. 즐길 준비 되셨죠? 네. 오늘 하루는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 당원 동지들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박지원이라고 하는 시대의 걸출한 인사를 만나서 우리가 이 희망의 노래를 함께 얘기할 수 있구나. 오늘 이후 여러분들은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 복 맞고 지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즐기시면 되셨죠? 쉽게 끊지 마시고요. 제가 한번 이기는 하면 여러분들 민주당 외쳐주시고요. 어게인 한번 부산 외쳐주시고 하겠습니다. 이 목소리를 용산에서 술 먹고 계실 성경 여러분이 듣고 있을 겁니다. 자,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부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부산! 스트레스에도 풀리시죠? 네. 예, 요즘 민주당 199명의 의원보다도 그리고 더 열심히 싸우고 계신 이제 40이 가는 거면 청춘 청년 박종원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저희가 이기는 민주당 행사가 부산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한 25회 정도 할 것 같은데 다음을 투표를 했어요. 1호 강사를 누가 할 것인가. 원장님 찍찍 찍었는데 표는 많이 안 났습니다. 99.99표 나왔습니다. 99.99% 압도적 지지를 받고 계신 박지원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뭐 앞으로 좀 남깁니까? 탄산? 예, 탄산. 그러면 앞서는 전국 하나가 아무리 자기가 훈련원장 한다고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 손유가 없죠? 사소한 거 저걸 주세요, 저. 예, 간단하십니까? 예, 이걸. 그래도 원장님 소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예.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 박지원 원장님 말씀이 너무 참 재밌어서 여러분들 여러분 알고 계신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정말 재밌게 그리고 정말 용기 있게 정말 힘차게 풀어주실 박종원 의원님께 저는 마이크를 넘기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끝나시면 바로 이어서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나가시면 원장님 나가시니까 우리 또 다 나가자.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앉아계시면 제가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 또 2부 멋지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필이 노래하고 그 다음에 박지원이 노래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주가 다 말아먹은 거예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 절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 승리하고 다시 한번 대통령을 먹어보자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못한 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하고 저 감사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놓으니까 우리 배다지 선생님 한두 살 나이를 내려주잖아요. 이런 대통령을
우리는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가서 다음에 내가 대통령 나가겠다 내가 나가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라고 했더니 맞다 진짜 박주원이 하면 윤석열보다 훨씬 잘할 거다 원해 이재명 파들이 너 다음에 나오지 말고 그 다음에 나와라 그래서 저는 차차기에 제가 나가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90이 됩니다. 저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동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저하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라고 하면 저는 저 막내 동생입니다. 이재호 고문이요. 저보다 3살 아래.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자꾸 저한테 형님, 형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주원이 형이냐? 해서 그다음부터 저도 형님 이렇게 불러버리는데 어떻게 됐든 저한테 얘기합니다. 고통수 주사를 맞았다. 피부과 다니자. 제가 이렇게 잘생겼어요. 맞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하루에 2시간씩 걷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루에 15,000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10km 정도 매력의 등산을 했고 PT를 3번씩 받았습니다. 우와. 박영선 장관 내 동생입니다. 요즘 좀 형편없는 소리 많이 해요. 같이 등산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하느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더라. 지금 현재도 왼발 복성심으로 철심이 두 개 박혀 있는데 1년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일어서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올라오는 것도 내려가는 건 고액이 좀 불편한데 만약에 고관절 다치고 허리 다쳤으면 지금도 누워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 입을 다쳤으면 방송을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런 복을 저한테 주시더니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왔어도 제 입은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다시 한번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참지 않고 말하고 참으면 안 걸려요. 저는 절대 아마 안 걸리죠. 윤석열 대통령 진짜 이대로는 안 되는데 국정원장을 하면 1년간 쓰던 차와 제네시스 운전기사 경호원들을 파견해 줍니다. 그런데 저를 고발하면서 저희 경호원이 와서 원장님 내일 원대복귀하라고 다 가져가 제가 만약에 납치되버리면 국가기금을 다 불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운동하더라도 저 혼자는 안 나요. 누가 하나 뒷방망이라도 쳐버리면 제만 손해야 돼요. 어제 저녁 제가 어제 양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뵙고 한두 시간 얘기하고 왔습니다. 어제 우리 목포 해양대학교 부산동문 간부들하고 저녁을 먹고 사람들이 부산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만났느냐 야 안 만났다고 졸업들을 또 보내라 오늘 아침에도 또 그런 얘기를 그 목포 분들하고 조차를 하는데 제가 올려놨습니다. 사진만 올려놨어요.
해운대 밤에 9시 반, 10시쯤 저 혼자 우리 김정현 대변인하고 같이 왔는데 저 혼자 한번 걸어서 보자. 제가 대구에 갔을 때 강연을 하고 서문시장 한번 가자 했더니 대구시장 강민구 위원장 등 지역위원장들이 서문시장은 우리 민주당 배척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거기를 못 가셨습니다. 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배척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가보자. 갔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환영을 잘생겼다. 대구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 안 해. 잘생겼잖아요. 사진 좀. 그래서 대구 분들은 김건희 여사한테도 잘생겼 이쁘다 하더니 남자들한테도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상임 전현 회장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이 잘못하면은 비서실 대통령실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세상에 거기는 가면서 상임권영회장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자기들 식구끼리 와서 사먹고 사진 찍었는데 지들 경호원 동원한 사람들이 예쁘다 했지 우리 대구 서문시장 상임은 하나도 함께 안 한다. 그런데 오늘 원장님 오시니까 이렇게 환영하고 잘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회원들을 가봤어요. 어제 걸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부러 마스크를 벗었어요. 내 얼굴을 알아야지. 그래 누가 하나 지 갈기더라도 여기서는 마구 갈겠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 젊은이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는가. 유튜브 외부쇼에서 봤다. TV에서 봤다. 시원하다. 하고 나도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이렇게 못할 수 없다 하는 실망감을 표현해요. 민주당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싸우냐. 이재명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다 걱정한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윤석열에 대한 실망과 민주당에 대한 걱정이 병존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최고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젊은 당원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들어온다고.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부터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단합하자 이 말씀을 올립니다. 회장님들 한 분들하고 오찬을 했습니다. 약 25분 정도가 해주시던데 이분들이 우리 부산에는 호남 향우들이 20 내지 25% 사는데 구역마다 다릅니다. 선거 때는 찾고 선거 후에는 찾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전국 지금 현재 투어를 하면서 강연을 합니다만 반드시 호남 향우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호남 향우의 존재는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 수고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들, 우리 부산 당원들. 호남 향우에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깨어 안으면은 20 내지 25%가 투표를 한다.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했다고 하면 부산에서 출발하는 기차는 서울, 평양, 시베리아를 거쳐서 런던, 파리까지 갑니다. 제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부 장관하면서 6.15 남북 특사를 하죠.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후
일본에서 제가 문화부 관광부 장관을 할 때 찾아봤어. 일본에서 신칸센이 부산으로 해저로 터널을 통해서 오겠다. 그래서 도쿄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부산 서울 방향 러시아를 지나서 파리 런던까지 가겠다. 만약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이 선이 되었고 부산은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엄청난 도시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매년 총선에 승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남북분단, 국서탄분단 가장 큰 사회적 문제였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이것을 해소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파탄내버렸어요. 동서 갈등을 더 조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다. 원점 타격한다. 보복한다. 미국하고 어떻게 한다. 김정은 눈도 꿈쩍한다. 북한에서 미사일이나 핵을 사거리를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국토를 겨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ICBM에 핵을 적게 가볍게 만들어서 핫한 그 ICBM 미사일에 핵폭탄을 여러 개 실어가지고 로스앤젤레스 하나 떨치고 시카고 떨치고 뉴욕 떨치고 워싱턴 떨친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북한을 먼저 공격하겠다. 거래장 무리를 고치겠다고 하니까 북한, 또 일본이 후안에도 가니까 지금은 ICBM 미국 본토 공격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일본을 겨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오수만 죽고 우리 진보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배다지 선생님이 오랫동안 김대중 대통령을 보아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고초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부산에 떨어지면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 우리 배다지 선생님하고 서운숙 위원장, 윤준호 의원, 배재정 의원 집에만 떨어지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김정은은 간단. 전쟁은 너 죽고 나 살자인데 김정은은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안 해야 돼요. 미국이 저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미국 보십시오. 북한에서 미사일 ICBM 발사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백악관이나 국무성이나 국방성이나 도발을 규탄한다. 우리는 북한 너희들을 침략하지 않겠다. 여기 외교부대로 나와서 대화하지.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까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전부 규탄한다.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선제 공격한다. 우리 또 쏴버린다. 모수하여. 그러나 저렇게 도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전쟁은 안 일어난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 싶어도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러나 국지적인 도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평도 쏜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정보위원 하면서 보면은 자료를 받아보면은 우리 연평도 쏘니까 우리 원전 타격, 그 사단 쏘아버리겠다. 엄청나게 폭격을 가했는데 이 사단에서 쏘았으면 여기는 절대 안 맞힙니다. 1, 2km 떨어진 바닷가에 산에다 쏘고. 왜? 미국이 못하게 절대 못하게 북한에서도 전방에 확성기 쏘겠다. 500m 앞에 떨어진 확성기 북한에서 명중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하나도 안 맞혀요. 명중 다 할 수 있는데 전쟁 안 하려고 500m 앞에 떨어지고 우리도 쏘았다! 어쨌든 얘기했다고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하지만 500m 앞에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은 우리 국가의 기본입니다. 여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의 과거였고 현재고 미래고 미국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6.25 나라를 지켰냐 미국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술을 받아서 미국에 수출을 했냐 우리 과거 지금 현재도 똑같은 현상이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다 그렇지만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큰 시장입니다 중국에 수출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살아요. 미국, 일본, EU 다 수출해도 중국만큼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현재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양양하니까 우리한테만 경제 보복을 부시고 자, 사드 때 롯데가 어떻게 당했습니까? 지금 현재도 BTS 노래를 한국 드라마를 영화를 상영시키지 못하는 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뿐입니다. 그 시장을 놓쳐버린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 자동차 해결한다? 아직도 1년 되면 여기에 배터리 삼성, LG, SK 다 미국에다 공장 지었는데 지금법으로 초과 이익된 것은 미국하고 공유하자, 나눠먹자. 기술을 국방력 관계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겠다. 더 억울한 것은 보조금을 받은 한국 업체는 중국에 10년간 수출하지 마라.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작년에 최고의 교역량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공장은 못하게 하면서 일본에 있다. 중국에 있는 CHP예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공장인데 세계 시장의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베이다가 두 번째입니다. 이게 두 개 합쳐놓으면 거의 반이에요. 미국은 우리한테 중국에 못하게 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중국의 배터리 공장하고 미국 포드 자동차하고 합작으로 캐트게이가 공장을 그래서 미국은 믿지 말아.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중국 공장이 있습니다. 이건 금년 10월까지 이걸 개편 안 하면은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쓰기죠. 이게 약 60조를 못하게 합니다.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판국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일본은 우리 자존심을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길가에 신호등 기다리다가 차가 와서 받았으면 나 피해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해자가 치료비 내주고 배상을 해줘야지. 왜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배상을 해야 됩니까? 내가 내고 아무 소리도 안 듣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한일 관계가 이렇게 바꿔 상태이기 때문에 해결해라 불가피한 적도 있어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원용하는데 저 방송하면서 앞으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 얘기하지 마라. 내가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인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오부치 총리가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사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미래로 가자고 사죄도 안 하고 피해자들 보상도 안 하고 우리 돈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런 걸 해야죠.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일 17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가신대요. 한일 정상회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존심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일본 하야신 총리가 먼저 한국에 와야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서두르냐. 5월 달에 있는 후쿠시마 G7 초청만 4월 달에 미국 북빈 방문한다. 12년 만에 한다.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홍보를. 이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문재인 정부 잘못했다고 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따지려면 방문 할아버지한테 쫓아가라. 방문 할아버지 묘소에 가서 왜 우리 나라는 이렇게 사계들이 분명한 여기다 만들었냐. 저기 베트남 정부에 만들어놨으면 난방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게. 어떻게 돼요? 그게 나고 문재인도 못했다. 근데 왜 가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3월 달에 와서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다 공급해. 북한의 오티스, 아니 미국의 오티스 국방장관이 우리 국방장관에게 무기를 주고라. 아직 답변 안 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전쟁이 나니까 저희들이 NSC에서 제가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그때도 무기를 달라겠어. 무기 주면은 큰일 납니다. 러시아한테서 우리가 큰일을 보복을 당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요. 현대, 대우, 삼성 이 3개 조선사가 돈을 받고 못 받고 있는 게 엄청난 돈을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어렵지 않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석유도 사와야 돼요. 천연가스도 사와야 돼요. 식량도 사와요. 곡물도 사와야 되는데 이걸 보복을 당하면 우리 경제는 폭망이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아무리 한국, 미국, 일본이 잘 단결해서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도랑에는 소다. 미국 불도 먹어야 되고 중국 불도 먹어야 되고 한미 동맹은 국가라게 지키면서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동아일보 황영준 기자가 쓴 글을 보니까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책도 많이 읽었더라고요. 몰라도 몰라도 아무나 다 몰라. 이게 외교를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민생 경제만 망해요. 한 가지만 더 지난 1월 달에 2월 달에 53억 달러, 180억 달러가 적자가 났는데 이건 외환위기 때 연간 130억 달러보다도 훨씬 두 달에 더 났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1월 한 달에 40억 달러가 적자났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건을 사놨습니다.
우리는 가장 많은 물건을 수출을 했는데 이제 대만이 1등, 우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 경상수지 경찰은 1985년 그 통계된 이게 처음으로 45억 달러가 올랐지, 적자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을 위해서도 외교, 국방,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 내년 총선에 승리해야 된다. 민주당이 이대로는 안 돼요. 맞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국회에서 부결은 부결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최소 31명 내지 최대 38명이 반란표를 던진 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입학국에 또 싸워. 수박 어디가 있어요? 저한테도 수박이에요. 싸우는 게 아니고 쫓겨내야지. 난 수박을 잘 먹어요. 좋아해요. 지금은 속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낙연 나가라. 게시판에 하니까 지금 그만 정도 올라갔어요. 박지현 전 공동위원장 나가라. 이제 이러니까 이재명 너도 나가라 하니까 하루 전에 올라갔어요. 네? 3,500명이 돈도 좀 올려줘야 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네 개 세력이 완전히 과학적 통합을 해서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뭉쳐서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사과라고 한 그루를 심자. 수박은 안 뭉치잖아. 왜? 내일 걱정은 오늘 가불해서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은 야당 탄압에 대해서 단결해서 투쟁하는 DNA가 최고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줄잘 서는 DNA가 세계에서 최고예요. 이런 전당대회 보세요. 다 먹어버리잖아요. 저렇게 정치, 민생, 경제, 국방, 외교, 남북관계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는데 거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면 상명하고 명령이 다 듣잖아요. 세상에 이준석, 유성민, 나경원, 범에 우리 불쌍한 안철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하고 하면은 안 된다. 왜? 지금 현재 반대하고 싸우면은 윤석열 대통령 각본 감독에 검찰이 주연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엑스트라인데 그 사람들이 좋을 일을 왜 우리가 안 할 거예요? 절대로 단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딴데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자제해야 돼. 그러면 안 돼. 개딴이라 하지 마세요. 이낙연도 박지원도 다 우리 식구지. 아무리 미워도 윤석열 보다는 미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박지원이 아니에요. 오케이. 양가는 한번도 아니고. 저한테도 그렇다. 형도 아니고. 양가는 한번도 그렇다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대통령을 먹기 위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세력이 뭉치자! 국민이 바라는 정치는 제발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쫓아가서 우리가 싸우나? 수박이 싸우는 거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수박들이 절대 영상 집행으로 된다고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라? 수박들이 싸운 거니까 덤벼드니까 좀 아니 펀치를 때리는데 우리는 맞고만 있나? 제가 40년 다시 한번 갑시다. 우리가 부절하고 김당하려고 박지원한테 와서 뭐라고 하시니 내가 귀신이 씌었던 잘못된 건 안철수다 이랬다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세요? 가보진 하지 마자 이겁니다. 살아면서 살면서 윤석열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뭉쳐서 내년 총선 승리해야만이 부산의 우리 위원장님들이 국회의원들 부산시장님 우리가 그래야 대통령이 성공합니다. 대통령 놓치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제가 민주당 하면 오케이 아까 그랬던가요? 이기는 하면 우리가 민주당 이기는 하면 민주당 어게인 하면 부산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부산 세상에 이렇게 많이 사는구나 저도 아이돌 스타인데 이 사람 앞에서 얘기하려면은 공장님 앞에서 문자 쓰러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내가 더 크니까 크게 해보려고 감사합니다. 남북 문제를 같은 남북 문제를 들어도 국정원장을 역임하신 원장님께 들으니까 이건 칭찬입니다.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문제 한중 문제를 다른 학자들에게 들으면 논리적인 듯 하지만 실제 국제정세를 가장 잘하는 분은 전직 국정원장 누구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한미 문제 전공으로 박지원한테 박수 친 사람은요 상대가 잘합니다. 예. 네, 지금 오늘 들어오시면서 더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원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지워버리려고 했다가 그냥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소환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좀 분노를 하시고 있는데, 현장에서 질문을 받게 되면 이게 좀 소란스러워져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분노의 막또 말씀도 하시고 있고 그냥 딱 한 번 받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분 질문을 보니까 좀 눈물이 나요. 지금 이 시기가 너무나 분노스럽지만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오신 분들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분노스러운데 도대체 댓글을 써도 속이 풀리지가 않고 어디 가서 소리를 질러도 속이 풀리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서 그렇겠습니까? 개인이 분노할 수 있는, 분노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수사는 왜 안 하죠? 세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딱 한 번만 아까 분노하신 분이 쭉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딱 한 번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민주당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지 애기한테
노숙을 하는 것도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안고 단결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단결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 윤석열이 세장이에요, 세장. 예, 예. 말하면 안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조진님한테 이렇게, 우리 대표한테 칼질하는 사람과 어떻게 단결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데까지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그, 원하는 질문 네 개 나왔습니다. 죽입시다! 죽여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하고 정봉주 의원은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있고 우리 정 의원은 수석 부원장으로 그랬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다르지만은 덜 달라요. 많이 다른 것은 저 국민의힘이야. 조금 다른 것은 정의가 그러니까 서로 뭉쳐가야지 믿다고 죄인가요? 위협다는 감정하고 제 아내가 한 5년 전에 화를 나라고 하니까 밤에 얼마나 우는지 아세요? 그때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 때는 싸우기도 하고 어쩌면 되지만 역시 우리 식구니까 그래도 설득해서 달래서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좋은 것은 어떻게 달아갈 건데요? 잠깐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김대중 비서실장 얘기,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민주당이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민주당이 고칠 일이지 싸울 때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김대중 대통령을 휠체어에 모시고 육상등등의 그 연설이 마지막 혼신의 노력을 위해 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딱 기억을 합니다. 정부가 잘못하면은 저항해라! 혼자라고, 단변함을 보고 욕이라고 해라. 저는 그 심정으로 제가 민주당에 복당 안 하면 기소 안 한다! 제가 방송한다 하면은 처벌 안 한다! 해서 저를 매겨. 내가 어떻게 그 소리 듣고 안 하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벽을 보고 욕이라도 한다! 그래서 돌아다녀. 혼자 할 일 있어요. 벽에다 대고. 윤석열 욕 계속 해버렸어요. 우리는 159명이 정부 잘못으로 우리 자식들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다음 때나 해라. 6월으로 남길 것 같아. 자기들은 안 해. 그래서 이상민 장관 탄핵해버려라. 일찍 했으면 업무 정지라도 될 것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야. 그건 사법부에서 할 일이야. 정치적으로는 해야 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잘한 게 내 것도 특검하고 김건희도 특검해라. 왜 민주당이 못합니까? 정의당하고 합치면 거의 180석인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 한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는 정치야. 거기는 사법부고 민주당이 할 일은 특검에 보내라 이거예요. 50억 그럼 또 보내라. 그래야 하지.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똑똑하게 좀 싸워라. 김건희 특검해야 돼. 그런데 정의당이 제가
이재명 재보 동의안 왔을 때도 방송에서 계속 가서 정의당 당신들이 어떻게 총선에 기분 나쁘고 과실을 했다고 해서 국민의힘하고 가냐. 꽃길로 걸어가도 도착하면 지옥이다. 같은 진보정당이니까 국표 던져라. 계속 안 가고. 그런데 정의당에서 나한테 연락을 왜 정의당을 하지 마자.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정의당한테 잘해야 돼.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20명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열성으로 내려줘야 돼. 이 그전에 열성이 원내 교섭단체인데 다단계를 못하게 유신 때 군사 독재 정권이 20석으로 올렸으면 이걸 내려줘라. 민주당이 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 모두 합쳐서 꼭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저는 한동훈도 특검 해버려라. 탄핵 해버리면 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탄핵하면 헌법재판소 가서 결판 나올 때까지 업무 정지하잖아요. 그러면 꼴보기 싫은 거 몇 달이라도 좀 안 보고 살고 싶어. 네. 여러분, 그, 원장님 일부 시간 다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말씀은, 또 우리가 2부에서 속시원하게 듣기 위해서 원장님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